마지막은 모텔을 꼭 가죠. 차 안에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도 사건을 맡게 되면 보도. 네가 찍었지? 어. 그 건물에서 나와서 방향. 지금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레드 탐정 대표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탐정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계기가 이제 원래 뭐 다른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한 가지만을 보고 직업을 선택을 하지 않듯이 저도 딱 한 가지만의 이유는 아닌데 예전에 경찰 준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인데 저도 이제 의뢰인분들이랑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중요함을 막 그때 알았어요. 그런 일에 처했을 때 막상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힘든 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 탐정? 탐정이 무슨 일하는 게 탐정이에요? 뭐 혹시 뭐 흥신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맞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보통 이제 그 흥신소 하셨던 분들이 탐정 명칭을 이용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오자마자 지금 그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을 그 의뢰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오늘 사건도 네, 외도 사건이고요. 이제 의뢰인은 여자분이시고 이제 남편분의 외도가 좀 의심된다는 그런 사건이고 이분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팀원 한 명 더 있거든요. 저는 이제 차량, 그 팀원은 도보 해서 이제 이동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외도 사건 말고 네. 또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가장 많은 게 외도 사건이고요. 간혹 첫사랑 찾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육권 찾으려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 그런 사건들이 간혹 들어옵니다. 혹시 이 탐정일 시작할 때 네.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탐정 자격증이 있긴 한데 민간 자격증이어가지고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뭐 탐정 자격증이 필요하다, 탐정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그런 루트나 어떻게 따면 되는지 그런 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탐정일 하신 지 지금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저 3년. 그러면 이 회사 차리기 전에 네.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다른 회사에서 저는 일을 하다가 제가 혼자 해도 되겠다 싶을 때 나와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때는 혹시 월급이 얼마나 됐나요? 급여는 최고 많이 수령했을 때는 900 정도 됐었어요. 900만 원이요? 네. 일을 거의 뭐 하루도 안 쉬고 해야 그 정도 벌 수 있어요. 지금은 더 버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분 밑에서 일할 때보다는 조금 더 벌게 되었죠.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네. 이런 날에 보도 사건을 맡게 되면 도보 도보 사건을 맡으면 비 오는데도 따라가나요? 비 오는데도 따라가야 되고 좀 많이 힘들죠. 날씨가 궂으면 네. 어떤 게 가장 힘드나요?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대상자가 노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네, 앵글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건을 나갈 때 네. 차는 여러 대가 있나요? 네, 차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가 두 대 이상 있어야 되고 도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이렇게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사건 나와서 뭐 증거를 잡고 네. 의뢰인한테 네. 넘겨주고 어떻게 끝나나요? 의뢰인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증거만 전달해드리고 만약에 이혼 소송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이혼을 하실 거고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상간자 소송을 하실 거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할 거다 하시면은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거예요.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은 얼마나 걸리나요? 1년 이상 한 사건이 있어요.
1년이요? 네. 그분은 좀 약간 의심이셨는데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했고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의뢰를 하신 거구나.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의뢰인한테는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 장소에 이렇게 도착했다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의뢰인한테 도착했다고. 지금 여성 탐정분이라고 해서 네. 제가 되게 생소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또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온 곳은 네. 회사인데 네.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건가요? 오피스 와이프가 많긴 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오피스 와이프는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외도 상대가 같은 회사 직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남자분들 외도하면 뭐 주로 어떤 분을 만나나요?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본인이 대표이신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여직원들이랑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권력 있고 돈 많고.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들 주로 어떤 분이랑 그 외도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본인이 존경할 수 있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상대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본인보다 이제 직급이 높은 상사나 뭐 회사 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이랑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 앞에 저분이 그 도보로 이동하시는 직원이신가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지나가는 일반인 같아요. 저희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튀면 안 되는 거. 저도 오늘 어떻게 입고 와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잘 입고 왔나요? 네, 너무 훌륭해요. 네, 최대한 안 보이게. 네, 맞아요. 네, 계속 비 와서 그런지 하수구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데 이 냄새 맡고 막 4시간씩, 5시간씩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기다림 끝에 셔터 한 방에 증거를 딱 채집하면 그럼요. 이 일에 약간 묘미랄까. 그러면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은 볼까요? 이쪽으로 나오는 거 차 가지고 나오는 무조건 이렇게 좀 애매한 거 지금 대기할 때가 있는 거 없어서 혹시나 이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기는 두 군데 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출입구 이런 거 파악하고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대상자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2인 1조로 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두 명이 한 팀이고 이제 출입구가 많거나 더 노선이 다양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요. 저는 도보로 이동하시는 직원분이 네. 남성분이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대상자가 남자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추적을 했을 때 좀 더 의심을 덜 하니까 좀 편한 장점이 있죠. 우리 대상자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여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의심이어가지고 오늘 의상 정보가 그리고 배낭 같은 거를 아침에 메고 나갔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네. 지금은 그렇게 막 춥진 않지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대기 장소가 없으면 그냥 밖에서 몇 시간씩 떨면서 대기를 해야 돼요. 미리 와서 이렇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차 혹시 썬팅이 다 돼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차 안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썬팅을 좀 진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비가 오네요 오늘. 근무 환경이 오늘은 척박하네요. 네, 많이 열악하죠. 네, 주로 불륜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장소는 이제 뭐 불륜들이라고 그 일반 커플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드라이브하면서 차 안에서 데이트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뭐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텔을 꼭 가죠. 네. 들어갈 때 잘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한 네, 사건 첫날은 와서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저도 이 곳이 처음이고 이 대상자를 처음 보니까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 좀 바빠요. 제가 지금 계속 업무를 봐야 돼가지고
이제 대답은 드리는데 혹시라도 좀 약간 뭐 성의 없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네. 옆에서 인터뷰할 테니까 계속 네. 업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일 하실 때 네. 주차비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6만 원씩 나오고 그래요. 6만 원이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강남에 땅에서도 주차장을 하라고. 혹시 뭐 모텔 말고 다른 성관계 장소나 그런 게 있나요? 모텔 말고 차 안에서 이제 하시는 경우 있어요. 차 안에서 하면 보통 뭐 흔들리거나 이래서 주변에서 다 알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성질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뭐지? 관음증이라 그래야 되나? 오히려 약간 그런 걸 더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딜 가야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나요? 그 제가 공원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약간 성지였나 봐요. 네. 그런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들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어디에서 있었는지 분명히 다 그냥 주차된 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요? 제가 갔던 데는 공원이었어요. 아, 저 거기 알아요. 역시. 그렇게 차에서 성관계 하고 있을 때 네. 체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의뢰인은 그 차량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뢰인이 현장에 와서 바로 문을 열고 체증을 했죠. 제가 직접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수집한 증거를 의뢰인한테 이렇게 보내줬을 때 네. 바로 의뢰인이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면서 바로 추궁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미리 파악을 해서 이제 먼저 여쭤보죠. 저희한테 의뢰 맡기시게 되시면은 포커페이스 잘 유지하셔야 되시는데 가능하시겠냐? 혹시 그게 힘드시면은 나중에 증거 체증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날 USB에 담아서 다 드리겠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인 이 영상 받아보고 너무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네. 의뢰인이 배우자분한테 그렇게 바로 증거를 보내는 경우에 네.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차에서 대상자를 찍어서 의뢰인한테 보내줬고 의뢰인이 그걸 대상자한테 보냈을 때 각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아, 저 차 안에서 찍었구나. 이제 그런 식이 되면은 대상자가 차로 오겠죠. 안에 사람이 있는지. 네가 찍었지? 그렇게 그런 적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동료분이 그렇게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허탈할 뿐만 아니고 저희가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이런 일 하시면 네. 보복당할까 봐 두렵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 초반에는 집에 갈 때 일부러 이제 따라 붙는 차가 있는지 막 돌아서 가기도 하고 막 차 밑에도 한 번씩 보고 막 그랬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맞아요. 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대표님 저분이에요? 네. 저분이요? 지금? 네. 잠깐 갈게요. 무서워가지고 카메라를 이럴 때 약간 태연하게 할 수 있는 대범함과 네. 센스가 필요하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분 퇴근할 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의뢰인 주의를 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하셨는데 뭐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려고 자꾸 연락을 해서 뭔가를 묻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시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걸리시면은 네. 보통 어떻게들 반응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발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려 화를 내고 뭐야 막 이렇게 몸싸움 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상황 파악 다 한다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 쓰고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그렇게 되죠. 그래놓고 또 만나요.
세 번 소송하신 분 봤어요. 같은 분이랑 계속해서 바람을 펴가지고. 아, 혹시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냥 이혼을 하고 만나지. 저렇게까지 할 거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언제 쉬나요? 일 없을 때. 사건 없는 날이 쉬는 날. 지금 호황기인가요? 요새 좀 약간 사건 많이 들어와요. 명절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번 달은 네. 얼마나 벌었어요? 1,000만 원 이상? 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약간 편차가 좀 네. 있다 보니까 잘 되는 달은 또 잘 되고 또 안 되는 달은 안 되고. 계속 저 문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대상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저 문만 하염없이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 대기해본 적은 얼마나 돼요? 10시간 이상도 해본 것 같아요. 의뢰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의뢰인이 원하면은 뭐 원하시는 만큼 해드려야죠. 그리고 또 이쪽 사건 끝나고 다음 사건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늦게 끝나고 일찍 시작하면은 잠도 못 자고 그냥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제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끝나지 않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이서 같이 일해요. 지금 4명? 네. 배우자들이 어떨 때 바람을 피나요? 이렇게 육체적인 욕구 해소만을 위해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정신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배우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정에서 정신적인 관계든 육체적인 관계든 다 충족이 되면 밖에 넣어서 뭐 할 이유가 없죠. 집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밖에 나와서 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육체적인 관계든 정신적인 관계든 간에 본인의 결핍을 밖에 나와서 찾는 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본능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하고 싶고 예쁜 멋있는 이성을 보면은 관심이 생기고 그 본능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본능이니까 해도 되냐? 뭐 물론 그건 아니죠. 네. 그 개, 돼지 그런 동물이랑 인간이 다른 이유가 똑같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지만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짐승이냐로 나뉘니까. 그렇죠. 네. 자기를 제어하지 않고 본능을 따라가는 순간 이제 짐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찍어서 의뢰인분한테 찍는 거를 다 보내진 않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 건물에서 나와서 방향은요? 좌측으로 약간 오르막길 맞죠? 저기 있다. 지금 대상자를 네. 추적하고 있습니다.